사질병이여신을 자로청도한대 자활유저와 자로대활유지하니 뇌에왈 도의우 상하신지라 하도소이다. 자활 구지도 구인이라. 하도소이다. 옛날에 많이 썼던 그 옛말 있죠. 옛말투. 자, 질병이여신을 선생님께서 병이 나셨거늘, 병이 나셨, 그, 뭐, 돌아가실 때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좀 이제 아마 철원주의 하시고 돌아오셔서 조금 병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로가 병문안을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그런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유저아? 그랬죠. 그런 게 있는가? 왜 생뚱맞게 이제 저 기도하겠다냐? 이 소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늘 마음속에 이렇게 늘 두고 해야 되는 건데, 뭐 생뚱맞게 이제 세상 무슨 기도냐? 그러더니 자로 대활 유지하니 자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있습니다. 있는데, 이를테면 뇌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 해당되는 거죠. 뇌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이우상하지신 하노이다. 아까 도 제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위아래 상하신지 상이면은 어디예요? 하늘신이죠. 그 하늘신을 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신이죠. 하는 하토 땅이죠. 그러니까 상천하토 개념이죠. 상천하토에서 굳이 뭐 상천 쓸 필요 없고 하토 그 역시 굳이 쓸 필요 없고 상천의 신을 신이라 하고 여기 땅의 신을 지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인기 나누면 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 신화서 인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도의 우상아의 그 신들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이 기도를 올린다. 여기서 도의의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조사로 쓰신 본 겁니다. 상아의 귀신에게 그 기도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제문에 보면은 상아 옛날에 이제 축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 축문에 상아의 저기 뭐야 하늘과 땅의 귀신들에게 그저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 도와 관련해, 아니, 뇌와 관련해서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뭐야, 그 끝에 보면 뇌자는 나오죠. 뇌자는 애사이, 뭐예요? 술기 행지 사야라 그랬습니다. 애사하면 죽은 일을 슬퍼하면서, 그죠? 죽은 일을 슬퍼하면서, 그 행적을 기록한 그 말들을, 그죠? 행적을 그 기술한 술기행 그러니까 그 행적을 기술한 말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축문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축문 또는 뭐 제문해야 되겠죠.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공자왈 뭐라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지도 구인이라 구 나의 기도는 오래되었느니라 내가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 너는 생뚱맞게 뭐 아프다고 우리가 그 뭐예요? 보통 그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제발 병좀 낫게 해주세요. 누가 또 특히 또 자식이 아팠을 때 옛날 엄마들이 그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애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틀림없이 평생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죠. 우리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죠. 복을 비는, 기본적으로 복을 비는 건데 너 지금 아프다고 해서 요때 한다고 해서 그게 듣겠냐? 기도라고 하는 건 평소에 늘 뭐예요?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늘 외경의 마음을 갖고 저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아플 때 말이야. 이때 잠깐 봐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준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은 그 옆에 다 거기 보면은 주자 아까 보면은 아까 그두 번째 줄에 보면은. 상하는 위천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천하토 개념이고 하늘 귀신을 뭐라고 하고 신이라 했고 땅을 지라고 하고 그다음 사람은 이제 귀가 되고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과천선하여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선으로 옮겨가면서 내가 자 앞으로는 계속 착하게 살아갈 테니까 그래서 제 귀신에게 뭐여 도와달라고 우지 아니 신지 우야라 그죠? 이기 신지 우야라 귀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리면 즉 불필도요 기왈 유지면 즉 성인이 미상육아하고 무선 가천하여 기소행이 고 이하버 신명이라 고로 구지도 구일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자가 그래서 그러한 이치가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빌 것도 없고 다시 말해서 내가 뭐 뉘우칠 일도 없고 뭐 그죠 늘 선을 행했더라면은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뭐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치가 없다면은 빌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있다고 하면은 성인께서 일찍이 허물을 짓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선으로 옮겨가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저 옮길 수 있는 선이 없어서, 그래서 그 본래의 그 행동, 그 본바탕의 행동이 진실로 신명과 이미 합하였는지라, 그러므로 구의도가 오래되었다, 기도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정화수 떠놓고 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상 갖다 놓고 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뭐 그저 뭐서 뭐 아플 때라고 해서 그때 반짝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의례 사상예 편을 보면은요, 또 우사상예에 사상예라 그러면은 선비가 죽었을 때그 장례 치르는 그 예법입니다. 그 사상예 편을 보면은 질병에 사람들이 병이 나면은 행도 오사하니 그저 오사에게 그 기도를 드렸으니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들 아프면은 오사한테 기도드리죠. 뭐죠, 그게? 정화수 떠놓고, 부뚜막에서 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문간에다가도 뭐 이런저런 것들 쭉 해두는 것이 바로 오사신에게 바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또 누구한테 빌죠? 애들이, 애기 아프면은 삼신할미라 그랬죠. 삼신할미한테 이렇게 빌었습니다. 개 신자 박절지 지정에 대개가 신자의 신하와 자식이 그 아주 긴박한, 그죠? 아주 박절한 절박한 이거죠? 절박한 그 지극한 뜻에, 그죠? 유불능 자 기자하여 스스로 자, 그만둘 이자, 스스로 자 이자하여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능히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초불청어 병자의 후도예라. 그래서 처음에 병자한테 칭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그래서 공자가 자로에 대해서 부직 거제하시고 바로 곧바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알려 주셨다니까 고이 무소사 도지의인이라 그래서 굳이 기도할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알려 주셨느니라.